자, 이번 시간 페이지 367페이지입니다. 아, 점유의 효력이죠. 1번, 점유의 추정적 효력에서 1. 점유의 태양이죠. 자, 아까 저번 시간에 했죠? 자, 소유의 의사, 평언, 공연까지는 추정이 되죠. 아, 소유의 의사, 선의, 평언, 공연,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점유의 계속, 전유의 계속은 점유를 시작한 때와 끝나는 시점만 입증하면 중간은 계속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3번, 권리의 적법 추정인데 교재 좀 읽어봐야 돼요. 367페이지 맨 밑에 줄이죠. 이렇게 됐습니다.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죠. 좀 메모를 하시는데, 권리는 할때이 권리에서 동그라미를 치해서 이렇게 빼가지고 소유권, 이렇게 좀 메모 좀 해보자고요. 그럼 이렇게 해야 되죠.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소유권은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해되시나요? 자, 제가 지금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안경에 대해서 저는 뭐 하고 있는 거죠? 점유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꼬질이 안경은 저 인간 거구나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저는 이 안경에 대해서 점유하고 있으므로 소유자임을 추정을 받는 거죠. 문제는 이 권리의 적법 추정 200조는 넘겨보시면 부동산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동산에 대해서만 적용이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소유자로 추정이 되는 것은 뭐만 그런 거예요? 동산만 그런 거다. 부동산은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소유자로 추정되는 것이 아니라 등기 명의인이 소유자로 추정되는 거죠. 자, 우리가 등기하고 있으면 적법한 권리자임을 추정을 받잖아요. 그죠? 그러면 부동산의 경우에는 누가 적법한 소유자임이 추정이 되는 거예요? 등기하고 있는 사람이 등기 명인이고요. 다시 말하면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적법한 소유자로 추정되는 것은 뭐에 하나입니까? 동산 하나다는 것만 주의하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가 나오죠. 이게 이제 점유권에서 가장 시험 문제가 잘 나오는 곳이고, 정리를 잘 해야 되겠죠.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어떤 물건을 점유하고 있다가 그 물건을 돌려주게 됐어요. 이거 우리가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입니다.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요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민법 규정은 아무런 권한 없이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다가 돌려주는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점이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만약에 임차인이에요. 임차인으로서 점유하고 있다가 그 물건을 반환하게 되는 경우에는 임대차의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또 전세권자입니다. 전세권자로서 점유하고 있다가 그 물건을 반환하게 된 경우에는 전세권에 관한 규정이 적용돼요. 유치권이면 유치권에 관한 규정이, 지상권이면 지상권에 관한 규정이죠. 따라서 점유하고 있다가 돌려주게 되는 관계, 점유자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이 민법 규정은 임차권이다, 전세권이다, 지상권이다, 유치권과 같은 아무런 권한 없이 남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다가 돌려주는 경우에만 적용되게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주의할 점이죠. 자, 세 가지가 문제가 됩니다. 첫째,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 과실이 발생했으면 그 과실은 누구 것이 되느냐? 이게 첫 번째 문제예요. 일단 우리 민법은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 수취권이 있고 악의 점유자는 과실 수취권이 없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의 점유자는 과실 수취권이 있으니까 그 수취한 과실을 반환해 줄 필요가 없고요. 또 그 수취한 이득을 부당 이득이란 이유로 줄 필요도 없는 거고, 만약에 그 점유하고 있는 물건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그 사용액인 지료나 차임도 뭐할 필요 없냐면 지급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 수취권이 있으니까요.
따라서 악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수취한 과실이 있다면 반환해 줘야 되고요. 그 이득은 부당이득으로서 뭘 해줘야 돼요? 반환을 해줘야 되고, 또 점유하고 있는 물건이 만약에 부동산인 경우에는 악의 점유자는 지료나 차임을 뭘 해야 됩니까? 지급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만약에 수취한 과실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해주는데, 과실로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때는 대가라도 변상을 해줘야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하실 점 뭐냐면, 수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대가라도 변상하게 되는 경우에는 수취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과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교재 보시면은 1번 점유재 과실 취득권에서 1번 선의 점유자는 과실 수취한다. 따라서 수취한 과실은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나오죠. 2번 요건에서 기억 점유자가 뭐이기만 하면 돼요? 선의이기만 하면 돼요. 무과실까지는 요구하진 않습니다. 4번, 선의를 정하는 시기는 과실에 대한 독립한 소유권이 성립한 때죠. 언제 선의해야 되느냐? 천연 과실의 경우에는 분리할 때 선의면 되고요. 법정 과실의 경우에는 선인 기간 동안 법정 과실을 수취하게 되는 거죠. 효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필요가 없고요. 뭐 손해배상해 줄 필요도 없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악의 점유자의 과실 반환 의무인데 악의 점유자는 과실 수취권이 없으므로 수취한 과실을 반환해 주고 또 만약에 점유하고 있는 물건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지료나 차임을 뭘 해야 돼요? 지급해야 된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고 마지막으로 과실로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뭐라도요? 대가라도 변상해 줘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좀 생각해 볼게 있습니다. 자, 점유자가 소송을 제기받았어요. 그래서 요 시점에 열심히 재판했는데 패소 판결을 받아서 물건을 반환해 줬어요. 그럼 이 사람은 선의 점유자였거든요.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만약에 이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에 지료를 지급해야 되느냐?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민법 규정에 따른다면 소제기 시부터 반환할 때까지 지료나 차임을 지급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죠. 왜냐하면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 판결을 받으면 소제기 시부터 뭐가 돼요? 악의 점유자가 되고 악의 점유자는 뭐가 없습니까? 과실 수취권이 없기 때문인 거죠. 언제부터요? 패소 시부터 지료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소제기 시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점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 그 점유 목적물이 멸실 훼손이 됐어요. 일단 두 가지로 나눠보죠. 요 멸실 훼손에 대해서 점유자에게 아무런 고의도 없고 과실도 없는 경우와 점유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로 나누자고요. 만약에 점유자가 아무런 고의 과실이 없다면 책임지지 않습니다. 뭐 벼락을 맞았다, 천재지변으로 건물이 무너졌다 이런 경우죠. 근데 만약에 멸실 훼손에 대해서 점유자에게 고의 과실이 있다면 이때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어떻게 지느냐? 선의이고 and 타주점이라면 이때는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집니다. 근데 만약에 악이거나 또는 지금 선의이고 자주죠. 선의이고 자주점이면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면 되고요. 만약에 악이거나 또는 타주라면 만약에 악이거나 타주라면 악이거나 타주라면 그때는 전부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되는 거죠. 항상 조심할 것은 뭐냐면 and 또는이에요.
현존 이익 범위 내에서 점유자에게 책임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and예요. 선이고 거기다가 뭐 해야 돼요? 자주점에. 만약에 선이지만 타주라면 뭘 해야 돼요? 전부. 자주지만 악이라면 그때는 뭐죠? 전부인 거죠. 다시 말하면 멸실훼손에 대해서 점유자가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점유자는 선이고 and 무슨 점유해야 됩니까? 자주 점유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점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 비용이 발생했어요. 그럼 그 비용은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죠. 일단 개념인데 비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피로비와 유익비가 있어요. 일단 피로비는 보존에 필요한 비용이에요. 그래서 보존비. 쉽게 말하면 뭐죠? 수리비예요. 그 다음에 유익비라는 것은 뭐냐면 이익이 있는 비용이고요. 쉽게 말하면 계량비입니다. 그러니까 목적물을 수리하는 것은 피로비, 목적물을 계량하는 것은 유익비, 이렇게 이해하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보일러가 고장이 났어요. 단순히 그 보일러를 고쳤다면 피로비고, 만약에 그 보일러를 수리하는 정도가 아니라 최신식 새로운 보일러로, 거꾸로 타는 보일러로 바꿨다면 계량한 것으로서 뭐가 되는 거죠? 유익비가 되는 거죠. 지붕이 새요. 그래서 그 새는 걸 고쳤어요. 그럼 뭐죠? 피로비가 되는 거고요. 그 지붕을 싹 드러내고 새롭게 더 좋게 개량을 했다면 그때는 뭐가 되죠? 유익비가 되는 거죠. 일단 기본 전제로서 필요비든 유익비든 이 비용은 선의 점유자든 악의 점유자든 다 받을 수 있다. 비용은 선악불문하고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다만 필요비의 경우에 조심할 것은 점유자가 과실을 수취했다면 이때는 통상의 피로비를 청구할 수 없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보존비, 수리비와 같은 피로비는 선악불문하고 청구하는데, 만약에 점유자가 선이란 이유로 과실을 수취한 경우라면 통상의 피로비는 청구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필요비든 유익비는 언제 청구하냐면 반환할 때 청구한다는 것도 좀 기억해 두시면, 언제 반환할 때. 그 다음에 유익비의 경우에는 이것도 선악불문하고 청구하게 되는데 항상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익이 현존하고 있어야 청구할 수가 있고요. 이익이 현존하는 경우에 점유자는 선악불문하고 청구할 수가 있고요. 그 청구에 대해서 회복자는 점유자가 지출한 비용, 지출비나 또는 이익의 증가분이죠. 이익의 증가액 중 하나를 선택해서 지급하게 돼요. 누가 선택하는 거죠? 회복자가 선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유익비에 대해서는 법원이 뭐할수 있냐면 상환 기간을 허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허용하는 것이 허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주의하실 것은 뭐냐면 상환 기간을 허용할 수 있는 것은 필요비가 아니라 유익비에 대해서만 그런 거고요. 자, 지출 비용이나 증가액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점유자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회복자가 선택하게 된다는 것도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필요비, 유익비는 나중에 또 하겠지만 목적물,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기 때문에 필요비 유에 대해서는 유익비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돼요. 끝입니다. 자, 여기까지 다 정리했고요. 여러분들 이거는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숙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정리해드린 것을 정확하게 숙지하신 후에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쭉 보면서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370페이지 이제 뭐가 나오냐면 점유 보호 청구권이 나옵니다. 일단 점유 보호 청구권에 대해서는 점유권에 기한 물권의 청구권이고요. 한 가지를 정리하시면 되는데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을 가지고 정리하시면 돼요. 첫 번째 주의할 점.
침탈이 존재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 충복 행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침탈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이런 겁니다.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요. 갑이 그 매매 목적물을 인도를 해줬어요. 그러고 나서 갑이 을로부터 사기당했다는 이유로 적법하게 요 매매 계약을 뭐 했냐면 취소를 했습니다. 취소하게 되면 매매 계약이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 갑은 자신의 소유권을 이유로 을에게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해요. 근데 문제는 갑이 자신의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없다는 거죠. 자, 왜냐하면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려면 침탈이 존재해야 되거든요. 그죠, 여러분들? 침탈.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사기당했던 어쨌든 간에 스스로 인도라는 것은 침탈이 아니기 때문에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침탈이라는 것은 강제로 사실상 지배를 박탈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강제로 사실상 지배를 박탈한다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뺏어가거나 훔쳐가는 경우죠. 그런 것이 아니라면 사기당했든 어쨌든 간 스스로 인도한 것은 침탈이 아니므로 소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꼭 기억해 두시고. 두 번째 주의하실 것은 선유 특별 승계인에게는 행사할 수가 없어요. 누구한테요? 선유 특별 승계인에게.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 갑이 소유하고 있는 카메라를 을이 훔쳐갔어요. 그러면 침탈이 있으니까 갑은 점유권을 이유로 을에게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뭐예요? 가능한 거죠. 근데 을이 병한테 팔아먹었습니다. 팔아먹고 병에게 인도를 해줬어요. 근데 병은 이 카메라가 훔친 카메라인지에 대해서 선의고 무과실이에요. 이랬을 때 갑이 병에게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느냐? 없다. 왜냐하면 선의의 특별승계인에게는 행사할 수가 없으니까요. 조심할 것은 갑이 이 물건을 돌려 못 받는 것은 아닌 거죠. 자, 왜냐하면 카메라 동산이고 병이 선의 무과실이라는 이유로 이 카메라에 대한 소유권을 선의 취득했더라도 부품이기 때문에 갑은 2년 내에는 병에게 반환 청구하는 것이 가능해요. 그렇지만 점유권을 이유로는 뭐 할 수 없어요? 반환 청구할 수 없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봤을 때 최종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판단하면 문제가 틀린다는 거예요. 이것도 보시면 사기를 당했다는 이유로 인도해줬다면 당연히 소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할 수는 있어요. 돌려받을 수는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점유권을 이유로는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왜요? 침탈이 존재해야 됩니다. 또 이 경우에도 갑은 병에게 도품이니까 2년 내에는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 거예요. 돌려받을 수 있어요. 다만 점유권을 이유로는 반환 청구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선의의 특별승계인에게는 점유권을 이유로 뭐 할 수 없습니까?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으니까요.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냥 세 번째로 1년 동안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원래 물권요청권은 물권청구권은 소멸시효 걸리지 않거든요. 근데 점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 방해 제거 청구는 몇 년 동안만요? 1년 동안만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1년이란 기간은 소멸시효가 아니겠네요. 왜요?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 걸리지 않으니까요. 따라서 우리 판례는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을 이야기합니다. 제척기간이고 또 하나 조심할 것은 출소기간입니다.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에요. 다시 말하면 1년 동안 점유권리로 반환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출소 기간을 이해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은근히 까다로울 수가 있으니까 좀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재 보시면은 1. 점유권에 기한 반환 충고권에서 요건해 가지고 침탈이 있어야 된다. 고의 과실이 필요 없다는 말은 일반적 물권 청구권과 마찬가지고요. 당사자에서 청구권자는 점유자, 점유권이 있어야 되는데 물론 직간접을 불문하고 상대방은 현재의 침탈자, 점유자죠. 다만 선의의 특별승계인에게는 뭐 할 수 없어요? 행사할 수가 없고요. 3번 내용의 행사기간이죠. 1년 동안 행사할 수 있는데 그 1년은 제척기간이고 출소기간으로 이해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방해, 제거 청구할 수 있겠죠. 이것도 몇 년 동안이요? 1년 동안. 방해,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의회에서 조심할 것은 위에서 보시다시피 반환과 손해배상은 반환도 청구하고 함께 손해배상도 청구하는 거예요. 방해 제거도, 방해 제거도 청구와 함께 손해배상도 청구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방은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에서 둘 중에 하나만을 청구하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점유권의 마지막으로서 이제 4. 점유소와 본권소가 나오죠. 자, 이런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자, 갑이 지금 사기를 당해서 을과 매매 계약을 하고 임도해준 후에 사기를 이유로 적법하게 뭐 했어요? 취소를 했고요.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하면 패소 판결을 받겠죠. 왜요? 침탈이 없으니까요. 이때 갑이 혹시 판사에게 어차피 나는 소유권을 이유로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이참에 을은 갑에게 소유권, 갑이 소유자니 갑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해달라고 구할 수 있느냐? 그게 없다는 거예요. 왜 없냐면은, 이적.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법에서. 다시 말하면 점유권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면 판사는 뭐만 가지고 판단해야 되죠? 점유권만 가지고 판단해야 되고 소유권, 본권을 이유로는 판단해 줄 수는 없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갑은 이 재판에서 뭐 하게 됩니까? 패소 판결을 받게 되는 거죠. 두 번째. 그럼 만약에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했다가 침탈이 없다는 이유 패소 판결을 받았을 때 갑이 또다시 소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가? 이게 뭐냐면 1입니다. 양자의 소는 전혀 기초를 달리하는 별개 소송이다. 따라서 점유권에 기인한 소와 본권에 기인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죠. 따라서 점유권을 이유로 소송해서 패소했더라도 본권을 이유로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승소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점유권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기본 확인 문제 풀어보죠. 자, 373페이지죠. 점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점유권에 기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맞는 질문이죠. 2번,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원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맞는 질문이고요. 3번, 점유의 권리의 적법 추정,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소유자로 추정되는 규정은 등기된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맞죠? 동산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거죠. 4번, 공사로 인하여 점유를 방해받은 경우 그 공사가 완성되기 전이라도 공사 착수 후 1년이 경과했더라도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X입니다. 왜냐하면 방해 제거 청구도 방해가 종료된 날로부터 몇 년이죠? 1년 안에 청구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그 공사가 1년이 경과됐거나 이미 완성이 됐다면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5번, 전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 점유라고 하여도 전 점유자의 특정 승계인이 현 점유자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는 경우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도 있고 합산해서 주장할 수도 있고 합산해서 주장해야지만 하자가 승계되니까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는 경우 현 점유자의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된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고요. 답은 뭐죠? 4번이 되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점유권 끝났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소유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